그저 희미한 빛으로 어린 내 눈을 비추네. 목소리라는 훌륭한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음악가, 매년 100회 가까이 무대를 오르는 재즈싱어,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와 국내에서 각종 상을 받은 상 콜렉터, 도전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모험가, 그리고 이쯤 되면 비행기 마일리지 부자 되지 않을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목소리, 이 뮤지션에 대해서 표현할 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뉴스 FM 조현진입니다. 오늘 초대석,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싱어 나윤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이 됐다. 별이 된 분을 이렇게 또 저희가 영광스럽게 모셨습니다. 아니, 어젯밤 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올라있던 거 보셨어요? 아,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저 지인분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만큼 또 국내 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실감이 나시나요? 아, 정말 감사하죠. 네. 조금, 네, 놀랐고요. 네. 그리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6512 청수님, 훈장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하셨고. 아, 감사합니다. 4162 청수님, 나윤선 씨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보통 때는 조용조용하신 분이 무대에서 어쩜 매력 뿜뿜이신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나윤선 씨 등장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훈장 받으셨다고 청취자분도 지금 문자 주셨지만, 프랑스와 독일, 뭐 이런 해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상을 휩쓴 상 콜렉터다. 제가 이렇게 앞서 소개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프랑스에서 큰 상을 받으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축하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무슨 상인지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건 그 프랑스에서 주는 훈장인데요. 네. 문화예술공로 훈장입니다. 네, 거기서 오피시에 장을 받았어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 이제 수상 소식을 듣고, 나윤선 씨 예전에도 한번 받지 않았나? 프랑스 훈장?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같은 상이 아닌 거죠? 네,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등급이 슈발리에 장, 기사장이고, 두 번째가 오피시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꼬몬더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 슈발리에 장을 받았을 때, 제가 네. 2009년에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이 훈장을 받는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정말 잊지 못할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등급 상을 주시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10년 만에 그 2009년에 받은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지금 오피시의 장을 받으신 건데, 어떻게 10년 뒤에는 그 위에 단계인 트리플 석권을 저희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니, 이게 네. 사실 하나 받는 것도 힘든 건데, 이렇게 또 두 개를 받았다는 게 뭔가 느낌이 이제 메달을 두 개 났단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재즈였고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그렇게 훈장을 주시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좀 지켜봐 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프랑스에 좀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감사하게도 공연을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재즈 페스티벌만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국 투어를 예, 굉장히 여러 번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요. 네. 그 공연을 많이 예, 해서 아마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아닐까. 더 많은 팬들이 생긴 거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늦게 재즈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현준 씨가 좀 가족 이력을 봤더니 음악가의 DNA를 물려받으셨더라고요. 아버님도 국립합창단 음악감독 지내신 나영수님, 그리고 어머니 국내 뮤지컬 1세대인 성악가 김미정님, 그리고 남편분도 또 음악감독 로 활동하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가의 길로도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었다면서요. 제가 그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음악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걸 봐가지고 아 음악은 진짜 힘든 길이구나 네.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악은 그냥 취미로만 예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것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혀 저는 음악을 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냥 네, 불문학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녔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음악 쪽으로, 그것도 재즈 쪽으로 갑자기 관심이 생기셨을까요? 제가 그 의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을 때 네. 제가 우연히 그 제가 음악하는 친구가 그 지하철 1호선의 뮤지컬을 한번 오디션을 봐라라고 해서 저는 아 나는 훈련받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할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냥 노래를 좀 하는 친구를 뽑는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그 데모 테이프를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처음 지하철 1호선 같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뮤지컬 두개더 하면서 아 노래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한테 너무나 감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참 고마운 친구예요. 아니, 뮤지컬 배우로도 나가실 수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지금 재즈로 프랑스 유학을 27살 때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7살 정말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나윤선 씨에 있어서는 20대면 아직 어리죠라고 할수 그렇죠, 네. 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계기랄까요? 그런 건 뭐였을까요? 사실 제가 특별한 목표가 없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공부하고 와서 나는 뭐가 돼야지, 가수가 돼야지, 뭐 뮤지컬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냥 노래를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좋고 아니면 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더푹 빠지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점점 하면서 아이 음악이 그냥 3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평생이 걸리는 음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덜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예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재즈라는 장르가 뭐 물론 역사가 워낙 오래된 음악 장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동양인이 재즈를 한다 이런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좀 학교에서 친구들 뭐 선배들 텃세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좀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한국 재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재즈는 어때? 근데 저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재즈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정신없이 제가 학교를 제네 군데를 한꺼번에 다녔거든요. 어머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글로 배울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테크닉이 부족해서 성악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재즈도 정말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학교를 네 군데 다니면 금방 늘수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도움은 많이 됐지만 이 음악은 학교 이외 곳에서 배우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무대 위에서 뮤지션들과 연주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4867 청취자님께서 재즈하면 즉흥 애드립이 일품인데, 기사 댓글 보다 보니까 음악을 그저 고음 잘 내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잘 하는 걸로 알고 댓글 중에 뭐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내가 더잘 부르는데. 이런 댓글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쁘셨대요. 이 청취자분께서. 즉흥 애드립 한번 뽐내서 기좀 죽여주세요. 이런 문자도 지금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재수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했는데요. 누구나 할수 있고 관심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이외에 사실은 전혀 다른 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건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사실은 본인이 갖고 계신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정말 더 멋진 그런 음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이나 저는 사실 저음이 안 내려가서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 음악이어서 사실은 아, 재즈는 제가 알기로 박자를 쪼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할수 있다니까. 저는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1796 청사님께서, 나윤서님, 재즈 어떻게 조금 더 친숙해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재즈가 익숙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음악 장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재즈는 가까이 할수 있는 쉬운 음악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주위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꼭 재즈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듯이 음악도 한 가지 장르를 듣기보단 여러 장르를 들으면 좋아하는 장르를 더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아는 만큼 더 들리는 거여서 재즈도 사실 재즈가 대중음악의 원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팝 뮤지션들이나 그 이외의 뮤지션들이 재즈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아마 내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술술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익숙해지시는 단계를 거치셔서 그다음에 들으시다가 한곡 정도가 딱 귀에 뜨인다. 그러면 그 곡이 뭔지 보시고 그 곡을 같은 곡을 다른 뮤지션들이 어떻게 다르게 연주했는가. 그러니까 재즈는 그게 또 묘미거든요. 한 곡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연주될 수 있다는 거.
네, 시간을 조금만 내신다면. 네. 조금 더 재즈와 함께하는 시간을 네. 길게 가지시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지 네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공연 관련 질문도 주고 아, 계세요. 네. 윤선 씨, 광주에 살고 있는 아들이 광주 공연 꼭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12월 전국 투어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선 언니, 2년 동안 기다렸어요. 7855 구청쌤도 이렇게 아, 문자를 많이 네, 보내주셨는데, 꼭 봬요. 지금 이제 지난 4월에 10집 발매가 되면서 그 기념으로도 월드 투어 중이신데, 국내 팬들 만나는 건 2년 만이고, 네. 근데 이 전국 투어 티켓이 거의 매진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네, 아직 아실 수 조금 여유가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 티켓 있어요. 네.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 근데 이 재즈는 사실 현장에서 봐야도 그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번 공연에 가면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제가 요번에 제가 올해 4월에 낸그새 음반 곡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네. 이번에 저와 두 명의 뮤지션이 함께 연주를 하는데, 한 뮤지션은 미국에서 온 뮤지션이고, 한 뮤지션은 프랑스 뮤지션이에요. 근데 네. 이두 뮤지션이, 멀티 인스트루먼털리스트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악기를 세 가지씩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것 이외에 이 뮤지션들의 다양한 네, 연주, 다양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겸손하게 해주시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선희님께서 해외에서 10집 앨범으로 공연을 했을 때 네. 해외 팬들 반응이 어땠는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노래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아, 그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커버곡들이 몇곡 있는데, 네. 예, 70년대 곡들도 있고, 그때 그 음악을 주로 들으셨던 분들은 예, 예를 들어,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나 예, 그 Supremes의 You Can't Hurry Love 이런 곡을 좋아하시고요. 또 저를 오랫도록 예, 알아오신 분들은 그 제가 만든 곡들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예, 정말 예, 격려를 많이 해 주십니다. 아니, 지금 프랑스의 네. 주요 일간지, 그리고 뭐, 유명한 오래된 신문, 이런 데서, 나윤선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기적이다. 나윤선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아티스트 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 들으면 일단은 좀, 네, 이렇게, 오그라드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나윤선 씨께 직접 물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내 목소리는? 제가 생각하는 제 목소리는 그냥 제 목소리예요. 제가 이 노래를 연주자도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그 가수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개성이 있고 누구나 다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소리로 노래하는 것, 그거는 저밖에 낼수 없는 소리니까, 네. 그건 지금, 예.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뭐, 최고의 뭐 세계적 이런 말씀하시면 예, 참, 몸둘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는 가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제 소리를 가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나눠갈게요.
네, 세계적인 재즈 싱어 나윤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나윤선 씨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좀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노래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이번 음반에 예, 그 수록한 곡인데요. 미스틱 리버라고 제가 곡을 쓰고 그 이탈리아 여자 가수분이 가사를 써주셨어요. 정말 너무 멋진 분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싱어거든요. 네. 같이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네. 나윤선의 목소리 미스틱 리버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요 노래 나누면서 나윤선 씨와는 또 인사 나눌게요. 전국 투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2부는 포스코와 함께 했고요. 저는 잠시 후 한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뵐게요.